김광호 부장은 현대기아차 엔지니어들이 세타2 엔진의 문제점을 기록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베어링의 소착, 즉 타서 눌러붙는 현상으로 엔진이 손상됐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구조적인 결함이었는데도 현대기아차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유니크한 불량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동일 문제 확인하여 뭐 조사 차단을 하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자한테 네 차만 그렇다. 당신 차만 이렇다. 이건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산발적인 불량 때문이지 이제 구조적인 결함 그래서 리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 무상 수리를 해주고 불만을 무마하려 들었습니다. Well, as I said, there was an initial response to the what was referred to as the engine debris problem that was causing these engine failures. And if I recall correctly, the original response was that these were what we call anomalous. These were not very frequent. And they were addressable through fixes at the repair shop. This was back in the 2015-2016 period, and they were very hesitant and reluctant and quite, in fact, refused initially to engage in a recall conversation. 자동차 관리법에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 즉 리콜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세타2 엔진 차량은 240만 대, 전량 리콜 예상 비용은 약 2조 원. 경영진은 이 중 47만 대만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47만 대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엄청난 위험은 난 장난한 거죠. 그 240만 대, 47만 대가 네. 미국만... 미국만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만. 그 당시에는 국내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왜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을 전량 리콜하지 않았을까? PD수첩의 질의에 현대기아차가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2015년과 2017년 리콜된 세타2 엔진은 엔진 결함이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광호 부장의 리콜 축소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도 설명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한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김광호 부장. 리콜 비용을 아끼려고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경영진의 조치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품질 문제의 그 내용이 엔진이 깨지고 불이 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축소해서 뭐 비용이 뭐 많이 들고 뭐 이런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좀 줄여서 하자. 이게 그 엔지니어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뭐 저 PD님이 그 오너다. 뭐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조 단위로 드니까 좀 뭐 줄여서 하자라고 위에서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축소해서 하자.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뭐 도저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세타 엔진 전략팀의 담당자였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사람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생각을 해보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엔진이 깨져가 불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엔진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다는 김광호 부장. 회사 감사실을 찾아가 경영진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은폐한 사실을 제보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신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GM하고 도요타가 리콜 은폐해가지고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된 적이 있다. 그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품질 책임자들이 당장에 자기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 신고하고 하는데 다 나중에 회사가 다 지금 책임져야 될 문제다.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아서 리콜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엉터리로 결정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저 감사실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한
거의 말로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 답변이 왔습니다. 부장님은 본인의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